파리의 샤이오 궁 안에 있는 국립극장. 몇 년 전 이곳에서 새해 첫날 열린 공연은 그야말로 충격극 자체였다고 합니다. 사실 새해 첫 공연은 어느 공연장이든 고심해 고르기 마련입니다. 관객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목도도 높기 때문인데요. 샤이오 국립극장이 해외에서 모셔온 새해벽두의 첫 공연, 바로 한국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무려 100여 명이나 무대에 올랐으며 연주, 노래, 무용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연의 정체는 바로 종묘 제례악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의식음악이자 퍼포먼스인데요. 연주와 함께 무용, 노래 등이 어우러지는 악, 가, 무, 일체의 전통예술이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전회 매진을 기록한 놀라운 종묘 제례악 무대, 프랑스 샤이오 극장에서 진행된 현지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보시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고운 한복과 신비로운 선율, 아름다운 춤 사이가 어우러진 종묘 제례악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